전 세계 느낌 축제 We Love Esports WCG 2011 한국 대표 선발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균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던전앤 파이터 대장전 4강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바로 이제 화요일,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이제 8강전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 아, 총 3개의 경기를 통해서 3팀이 올라왔고, 이제 부전승으로 올라온 한 팀까지 포함해서 지금 4팀이 현재 4강에 안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8강 경기 자체가 이변의 연속이었죠. 고스팀과 팀 제닉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새로 올라온 선수들의 실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과연 오늘 4강전 경기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먼저 그 도움 주시는 분들부터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후원을 하고요. WCG 위원회가 주최, 주식회사 월드사이버게임즈가 주관, 온게임넷이 주관방송사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WCG 2011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퀴즈가 있는데요. 아, 오늘 퀴즈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네. WCG 엠블렘에 포함된 새끼리 묶인 것으로 알맞은 것인데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방송 중간중간에 나가는 로고를 잘 보시면, 엠블렘을 보시면 금방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유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네. 그 뒤에 있는 그 WCG 마크에서 거의 색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아, 요즘에 저희가 검은색으로 통일하는 바람에 네. 인데요. WC 엠블렘 포함된 색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그 모금 운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원의 기적,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8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13일까지 펼쳐지는 이번에 성금 모금 운동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060-700-1006번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좋은 곳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던전앤 파이터 대장전 4강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진표 먼저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네 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세 팀 자체는 8강전을 거쳐서 올라온 팀들이고요. 그리고 네. 악마군단은 예선 당시에 가장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부전승으로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워낙 그 악마군단이 보여준 것들이 많았는데, 이 세 팀이 잡고 올라온 팀들도 굉장히 막강한 팀들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이번 던전앤파이터 WCG의 한국 대표 선발전은 좀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리그 대장전 우승팀까지 잡고 온 팀도 있고요. 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주점 사망의 탑 설산 수련장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맵에 적합한 상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8강전 경기 같은 경우는 단판으로 펼쳐졌었기 때문에 그런 네.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4강전부터는 이제 이 세 개의 맵을 통해서 3전 2선 승제로 펼쳐지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8강 경기는 단판이어서 그 물 끓기 전에 면을 집어넣었다면 그렇죠. 네, 오늘 네. 같은 경우에 팔팔 끓는 물에 한 120도 되는 물에 이제 라면만 투하하면 됩니다. 물론 군대에서는 찬물에도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WCG 한국 대표 선발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으로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드림팀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게임 축제 We Love Esports WCG 2011 한국 대표 선발전 던전앤 파이터 대장전 4강전 첫 번째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팀과 내가 제일 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드림팀 이진성, 김성준, 장재원 선수입니다. 8강 당시에 팀 제닉스 팀을 잡고 왔고요. 네. 지금 뭐 이진성 선수의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 거기다가 장재원 선수의 연습량과 실력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강전에 올라온 네 팀 중에 이제 딱 두 선수만 개인적 모습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내가 제일 잘 나간 곽재훈, 전희상, 배상의 특히나 지난 8강전 경기에서는 곽재훈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죠. 무려 2.3킬을 해냈는데 그것도 버서커의 몸으로 대단한 곽재훈 선수였고요. 한 가지 오늘 불리한 점이 있다면은 3명의 직업 자체가 상성을 좀 많이 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 비해서 엔트리는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8강전 경기 처음 대봤던 버서커를 통해서 네. 아주 곽재훈이 뭔가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경기 드림팀과 내가 제일 잘 나간 첫 번째 맵은 2점입니다. 아, 그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나왔습니다. 버서커. 네, 김성준 선수가 나온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진성 선수, 오! 야,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먼저 곽재훈. 야, 정말 이 그 요즘 곽재훈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브레이크 없는 슈퍼카 같습니다. 네.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초반에 달려드는 움직임들이요. 그렇죠. 야, 지금도 일단은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번호가 공중으로 뛰었을 때 이 곽재훈 선수가 걷어내는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아, 바베킹 상대편을 뛰어냈을 때 일단은 계속되는 움직임을 통해서 반격을 한번 시도는 했습니다만 주로 공격을 하는 그 유닛들도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성준. 이제는 바이퍼를 한번 깔아주고 메카드롭에 이어지는 후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네. 아, 일단은 이제 도망갈 타이밍이 됐어요. 김성준 선수는 다음 템페스터가 올 때까지 약간 더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요. 등장을 했고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몰아놓고 스페로 팩토리죠? 자,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재현 선수 바뀌었죠? 네, 메카드롭에서 떨어지는 로봇 때문에 지금 스턴이 걸려서 박재현 선수가 제대로 파괴를 못 시켰습니다. 그 한방 스턴 때문에 체력이 거의 역전인데요. 다시 한번 뒤집어 내나요, 박재현? 자, 구석에 몰리면 걸리죠? 올렸죠? 역시! 롤링 썬더죠? 네! 네. 자, 이거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분위기로 이제 김성준 선수가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대로 끝나겠죠? 자, 마무리 짓습니다. 아, 하지만 김성준 선수처럼 굉장히 많이 또 위협을 해냈습니다. 엔트리는 뻔하죠. 이제 엘리멘탈 마스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역시 이제 배상일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엘마.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쫀득쫀득한 플루토 한 방에 메카닉은 거의 할 게 없거든요. 네. 자, 원거리에서의 전반적인 이 플루토 위주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띄운 상황에서 아, 플루토 왔다 갔다 두 번이 끝날 정도의 체력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일부러 지금 이 상대를 안 쓰고 참은 거 상당히 좋고요. 이제 플루토 한 두 번 정도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김성준 아래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체력을 좀 깎아먹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역시 롤레이션을 한 번 더 던져서 근데 마지막 한번 걸릴 듯 잡아냅니다. 하지만 상대편의 체력 역시 반 이상을 달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플레이는 김성준 선수를 조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 네.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엘리멘탈 마스터의 체력을 반 가까이 깎아내는 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장재원 선수 올라왔습니다. 웹펀 마스터. 아, 장재원 선수 진짜 영리하죠. 지금 7링 패스 타이밍이 딱 있으니까 바로 카운터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네. 자, 끌어올리면서 7링 패스 적극적인 공격을 합니다. 장재원.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장재원이라면 끝낼 수 있거든요. 자, 끌어올리고 여유롭게 마무리 짓습니다. 전반적인 장재원의 요즘 물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플레이. 지난 리그와 달라진 점 역시나 유심을 이용한 바닥 콤보가 강력해졌기 때문에 장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역시나 바닥 콤보까지 도와주면 워낙에 공중 콤보도 좋은 선수가 더더욱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마지막 선수 크루세이더 전희상 선수. 전희상 선수가 이제는 신성한 빛을 사용을 하려고 할 텐데 네. 문제는 이렇게 파동검 지열은 마법 공격이기 때문에 통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원거리 거리를 좀 잡을 필요가 있는 장재원인데요. 거리 잡을 때 전희상 한번 던졌을 때 자, 지금은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한번 뜨면 장재원 선수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플래시 글로브에 이어지는 초기화 콤보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원거리 이렇게 끌어올리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유심을 활용한 움직임 때문에 전지상이 원래 좋던 장재원 선수 원래 좋던 움직임에서 더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은 오토가 되었죠. 네, 네. 장재원 선수는 운까지 왔어요. 자, 환영공부로 전환. 크루세이더 자체가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무리해서 콤보를 공중 콤보로 가져가기보다는 자, 지금은 전지상 선수가 한번 뛰었어야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일단 가다듬고 있습니다. 마법 공격을 통한 움직임들이 더 필요한 장재원 선수고요. 전희상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카운터로 맞네요. 자, 이거 일어난다고 해도 바로 빠지면서 발도가 갈 거거든요. 네. 자, 잡았네요. 전희상. 자, 일단은 전희상 선수의 이 어퍼 타이밍, 공차사 타이밍 자체를 워낙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끝나겠네요. 자, 마무리 칠 듯 마지막 한타로 끝내버립니다. 장재원. 이진성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주점을 손에 넣었습니다. 드림팀. 드림팀의 강력함, 어쨌거나 김성준 선수가 분발해 준 것도 있지만 이 장재원 선수가 모든 직업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웨펀 마스터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겁니다. 특히나 그 장재원 선수가 그 직업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나서도 플레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 팀 같은 경우에는 곽재훈 선수를 장재원 선수와 매치를 시켜서 어떻게든 잡아내는 것이 이 돌파구가 될 것 같네요. 자, 주점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그런 움직임 사탑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망의 탑 전희상 투세더가 먼저 나왔고요. 이진성 쉬었다가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레이저. 자, 일단은 이진성 선수가 스킬 판정 자체는 훨씬 더 앞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 떴을 때 플래시 글로브에 의한 원킬 콤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것까지는 사실상 워낙 고수끼리의 대전이기 때문에 네. 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제 뮤탄 쿨타임이 없을 때 들어가서 한번 튀어버리면 어! 자 여기서 난사로 일단 먼저 데미지. 자 바베키죠. 바베키를 끌어올렸고 벽적입니다. 이동사격. 또 이동사격. 이건 네. 네 올 때 또 나올 때 한번 잡아채고 이제 멀티헤드샷 한번 가거든요. 뒤쪽 갔습니다. 일단 끝단으로 그 움직임들 한번 막아줬습니다. 또 뛰었죠? 전희상 선수가 오늘 카운터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네요. 네, 거기다가 이진성 선수가 방금 수평만 아니었으면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었거든요. 네. 올렸습니다. 플래시 글로브 갑니다. 이게 안 맞나요? 이거는 본인의 실수인데요. 자멸이죠, 자멸. 예. 지금 방금 플래시 글로브에 의한 그 콤보가 들어갔다면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너무 그렇죠. 아쉽게 됐어요. 난사잖아요, 이거. 난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다뇨. 지금 나오려면 곤란한데요. 네. 이게 끝나면 난사거든요. 나오는 순간 끌어당기면서 난사 또 끌어올립니다. 지금 방금 왜 기다렸느냐? 이동사격 쓰려고 기다린 거예요. 캐논으로 다시 한 무릎치기 올린 이후에 다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나왔습니다만 여유가 있거든요, 이진성. 네, 이진성 선수가 진짜 잘하는 플레이죠. 거의 그냥 걷는 것보다 이동사격을 쓰고 있는 경우가 더 빠르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날 듯 마무리를 지어버리 네. 네, 못하네요. 역시 네. 크루세이더. 어차피, 끝냅니다. 어차피 부활 자체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HP가 차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진성 선수 입장에선 가볍게 마무리를 했고요. 아, 결국 이진성이 체력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남은 가운데, 대상이 엘마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웨펀마스 장전을 상대하기 위해서, 스컬트 부족을 미룰 수밖에 없네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HP가 지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지면 그대로 끝이거든요. 대상의 선수가 어떻게든 잡아서 장재원 선수까지 끌어내야 됩니다. 김성준 선수는 엘리멘탈 마스터에 대해서 안 나올 거거든요. 네. 자, 프로세이드를 대비하면서 거리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풀로 돌려줍니다. 지금은 배상의 선수가 상당히 좋아요. 이제 난사 운 들어오는 타이밍만 한번 주의를 한다면 충분히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멀티헤드 패치였죠? 이동사격으로 전환합니다.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역시 플루토 또 걸립니다. 아, 근데 금석까지 슬쩍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분위기 좋은데요, 더블워크? 지금 칠링 패스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어용으로 써야지 저렇게 공격용으로 썼으면 안 됐거든요. 자, 구슬에 몰렸죠? 타이밍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의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난사를 한번 무위로 돌렸다는 데 있고요. 네. 일단은 배상현 선수가 지금은 원거리에서 계속 플루트 적용만으로 지적 데미지를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거리가 애매하면 역시 레이저! 이것도 배상현 선수가 플루트에 던져놓고 큰 콤보까지 갔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몸이 덜 풀렸습니다. 자 난사를 썼습니다만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배상에 이제 다시 한번 킬링 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맞았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거리 또 좁혔죠? 이진성 이상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타이밍에 캐논까지 다 맞고 다시 한번 바베큐 꽂아내면서 2킬째. 이진성 선수가 대단한 것이 또 이 근접전 캐릭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얄미울 정도의 견제 플레이를 잘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두렵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버섯콤 맨 마지막 남은 선수 곽재원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진성은 쉽게 요리를 하고 있는 초반입니다. 네, 곽재원 선수는 지금 뭐 프렌즈 켤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한번 누적 데미지만 주면 돼요. 네. 자 이제 벌이 한번 재고 타이밍 자체는 레이징 퓨리거든요. 자 올라가나요? 이진성 체력 얼마 없습니다. 자 접근해서 레이징 퓨리를 갑자기 확 쓰려고 할 텐데 그때 난사를 노렸는데 맞지 네. 않았고요. 자 레이징 퓨리도 빗나갔고요. 자 서로 이제 큰 건 빗나갔습니다만 이진성 체력 얼마 없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막타를 때리면서 이진성은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김성준 장전 굉장히 부담스러운 2명 선수. 그렇습니다. 김성준 선수가 지금 나오는 이유는 누적 데미지를 주겠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장재훈 선수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번 러시 역시 좋습니다. 곽재훈 선수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돌을 또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건보다 스피드가 확실히 좋죠. 자, 그 결과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버스터 러시가 성공하는 체력 한 반 깎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곽재훈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 없는 슈퍼카입니다. 지금 아예 물러날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달려갑니다. 거리 재는 것, 이런 움직임, 버서커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물론 이제 문제는 자신의 체력도 이렇게 달거든요. 네, 지금은 템페스터를 잡아채려고 평타에 이어지는 캔슬 잡기를 시도를 했었는데 네. 약간의 컨트롤 미스가 있었어요. 체력은 거의 등등합니다. 하지만 이 등등한 상황의 체력이 안 좋은 것은 박재훈 선수고요. 그렇죠. 뒤쪽으로 빠져서 아웃레이지 브레이크로 파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겠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2분 7초.
박재현 선수가 지금 한 번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템페스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박재현 선수는 잡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 메이저 브레이크를 때렸습니다만 거의 맨 바닥에 헤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네. 자, 뒤쪽에 나와 있는 김성규는 뭐 급할 일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 약해지는 타이밍이 있다면 템페스터도 없고 롤링 썬더가 끝나는 시점인데 지금 HP가 너무 없죠. 네. 지금 가야 돼요. 여기 부담스러운데요. 아, 이게 이 한방 한방이 부담스럽거든요. 네. 지금 이제 멀리서 저격을 하는 그 김성준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박재현 선수는 공격하다 콤보하다 콤보 넣는 도중에 로봇에 의해서 사망하는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언급하신 그 타이밍이 좀 지나갔고요. 아이 또다시 네 승리의 스페로 팩토리죠. 자 메카드라콘 지적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곽재훈이 여기서 무너지면서 김성준 3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준이 끝났습니다. 2점 4점으로 끝나버린 드림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림팀의 강력함 역시 정말 근접 캐릭터에 대해서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재훈 선수와 원거리 캐릭터까지 잡아낼 수 있는 이진성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8강전 경기보다 한결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낸 드림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제닉스를 만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더욱 쉽게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캐릭터 자체가 상성을 좀 타는 직업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자, 8강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버섯과 박재훈 선수와 전희상 배상계 선수 결국은 드림팀의 이 저력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여유까지 보였던 드림팀의 움직임 결국 드림팀이 2대0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잡고 결승전에 먼저 안착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4강 두 번째 경기 QTTR과 악마군단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난...